오늘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 힘겹게 여기까지 왔고 오늘 저도 참 힘들었고 유가족분들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호통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정부를 좀 믿어야지 않겠냐, 뇌피셜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치 야당 의원들이 음모론을 내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당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참 여러 차례 당일에 대응 기록 그리고 이전에 예방 대책들 자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묵묵부답하다가 자료 제대로 주지 않다가 갑자기 오늘 오전에 자료 주고 오늘 회의에 오셔서 관련한 해명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정상황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한 긴급상황점검회의에 행안부 장관님이 참석하셨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장관님의 당일 행적 기록을 보면 그게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님이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유선으로 지시를 한 것도 기록에 남기는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신 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상황실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미흡한 보고겠죠. 행안부 장관님께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보다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전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특별히 그것을 쓰신 것은 아니겠죠. 장관님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신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전화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네, 대통령으로 전화 받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참석한 게 아니고요. 아까 상황실장이 얘기했지만 전화를 받은 겁니다. 네, 그동안 참 여러 차례 네. 대응 기록 달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 없다가 자료 제출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제출한 자료에 그 내용들 쏙쏙 빠져있다가 갑자기 국정조사 기관 보고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대통령실 관련해서 보고한다고 하니까 결코 밝히지 않았던 일들이 딱딱 하나씩 맞춰지는 것이 참 의문이 듭니다. 60일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았던 장관님의 당일 행적과 현장에서의 지시사항이 오늘에서야 이렇게 아름답게 제출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의 말이 서로 다른 것, 혹은 국정상황실장님 말대로 미흡한 것, 혹은 경찰청장님이 말씀하신 종합적 관리,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용산구청 현장조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당일 현장조사에 참석했던 3명 모두 지난 60일 안에 정신없이 바쁘고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이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휴대전화 바꾸고 누구는 휴대전화 물에 빠뜨리고 누구는 변호인 조력받으면서 비밀번호는 경찰에 알려주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바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태이고 의구심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나왔던 각시탈 음모론 혹은 본회의에서 나왔던 300m 바깥에도 시신이 있다더라. 이런 게 바로 음모론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당에 무엇을 해야 했는지 알아내는 데 딱 60일 걸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기강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에 이어서 마저 드릴 질의가 있는데요. 장관님께 이거는 이따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알아.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